네, 아, 뿌리 깊은 샴푸로 머리를 항상 튼튼하게 잡아줘야죠. 네, 우리 김프로님은 그 양민 케이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셔갖고 워낙 이제 부부 금슬이 좋습니다. 우리 김프로님이. 예, 그래서 무슨 얘긴가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 집사람 어디 갔다가 취소하는데 그 왜 그게 공포스럽지? 왜 공포스러운지 뭐 저 아시는 분들이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 입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자, 자 오늘 새벽에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던 네, 모양입니다. 굉장히 부진했는데 최근도 살아나고 있어요. 네, 하나하나 또 풀려 나가야 되겠네요. 그나마 그런 거라도 좋은 뉴스라도. 네. 네. 자, 어쨌든 뉴스 3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 증시 시총이 3천조 원이 증발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이 돈이 뭐 증발했다, 뭐 돈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맞는 그 어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연초를 지나면서 좀 회복세였거든요. 네. 이란 사태는 단기간에 이 조정을 받고 쫙 오르다가 그래서 지난 20일 기준으로 해서 10일 동안, 그러니까 10일이라는 게 이제 주말 빼고 2주 영업일이잖아요. 신영업일이 2주라는 건데. 2주 동안 글로벌 증시가 아주 폭락세를 보였다. 이런 이제 뉴스인데 이게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어디겠어요. 중국은 이제 개장을 안 했으니까 오늘 개장해서 이제 공포가 된다. 이런 얘기죠. 홍콩도 이제 춘제 때문에 사실 휴장이 좀 길었거든요. 네. 근데 7.53%가 빠졌고 그 다음이 우리 한국 증시입니다. 7.28%. 그리고 역시 중국에 아주 밀접한 여기도 뭐 춘제 때문에 휴장이 좀 길었습니다만 대만이 6.77, 태국이 6.72 이 네 나라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다 칠레다 이런 데가 더 많이 빠졌는데 여기는 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워낙 지금 뭐 나라 경제 정치가 다 혼란스럽다고 거기는 빼고 그다음에 싱가폴 5.21 호주가 4.06인데 호주도 사실은 뭐 그 이거 외에도 악재가 있죠. 산불이 네, 굉장히 크게 나고 일본이 3% 가량, 프랑스 3.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시장은 얼마 빠졌나? 1.88이에요. 그나마 이것도 지난 주말에 다 빠진 거예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야, 1월 20일 이후에 2주 동안의 이 글로벌 증시의 이 하락 반전이 과연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뭔가 상승 추세에 있던 게 진짜 이제 하락 반전의 추세 전환일지에 대해서 네. 아마 이번 주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한 주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중국 증시가 일단 오랫동안의 휴장을 멈추고 이제 개장을 하는 데다가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그 출입국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외 지역에서의 사망자의 출현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실물 경제에 주는 악영향들이 속속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 기업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부품을 못 사와가지고 가동을 못하게 생기는 그런 네. 업종들이 나온다든지 하물며 지난 주말에도 일부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 손님이 급감하는 이제 영화관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정프로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실물 경제에 주는 영향이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증시에 주는 영향이라는 게 더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건데 실제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요. 2주 동안 어쨌든 시가총액이 104조 원이 줄어들었는데 20일 이후에 네. 그런데 가장 많이 빠진 게 어디냐 보면 역시 중국 소비주였어요. 그런데 중국 소비주가 네. 이 바이러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시진핑 뭐 주석도 온다 그러고 분위기 좋았죠. 또 한화령도 해준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좋았거든. 네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러죠. 중국 내 화장품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탄탄했던 건데 2주 만에 21.46% 빠졌고
화장품 대표주죠. 아모레퍼시픽이 21.46% 또 빠졌고요. 코스맥스 뭐 이 원부자재 21.92%. 그러니까 20% 이상. 면세점도 비슷해요. 호텔신라 19% 이상. 신세계 16.69. 현대백화점 11% 이상. 이렇게 빠졌고 여행주와 항공주도 각각 17% 12% 가까이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보면 직격탄을 받는 그 산업이나 업체들 위주로 빠졌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확산되기 시작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원부재자리 이 공급의 부족이라든지 또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서비스 산업이라는 이런 쪽으로 쭉 확산될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을 가지고 이제 증시를 봐야 되는데 네. 중국이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건지 중국이 그냥 뭐 계속 그 바이러스 문제만 몰입하다 보면 경제를 또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2월 1일과 2월 2일 지난 주말에 중국 당국에서 발표를 두 개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던데요. 중국의 인민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피해 기업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인민은행에서 역 레포 방식으로 시중에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205조 정도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이런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은행권 총 유동성이 한 9천억 위안 정도 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 당국에서도 이 추락하는 뭐 당연히 오픈하면 빠지지 않겠습니까? 중국 증시라는 네네. 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경제라는 게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물론 실물 경제에 대한 어떤 체감도 그 중요합니다만은 지표로 탁탁 나오는 그게 이제 증시 아니겠어요? 네네. 증시 어떤 추락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한 중앙 정부 혹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인민은행 차원에서의 대책이 어느 정도의 약발이 먹히냐 그리고 네. 어느 정도의 기민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글로벌 증시가 또 방향성을 갖는데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좀 잘 봐야 되겠네요. 예. 얼마나 잘 막아내나 중국 정부가. 자 그리고 방금 조금 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중국이 이렇게 멈춰서다 보니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부품 공급에 굉장히 차질을 좀 빚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산업의 생태계라는 게 대충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중국이 세계 공장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산업재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걸 우리가 중국 기업에 납품을 하면 네. 중국 기업이 그거를 이용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중국이 어느 틈엔가 핵심 부품 장비 소재까지도 이제 생산하는 이제 캐파가 많이 늘다 보니까 역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생산에 차질을 준다 이런 네. 이제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요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차량 내부의 통합 배선 장치 중에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게 있대요. 와이어링 하네스 네, 이게 있는데 이게 대체로 한국 기업이긴 한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서 거의 한 70% 정도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 조립에도 쓰여진다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당국에서 이 조업을 좀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를 안 따를 수 있는 재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안전이라는 네. 측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이어링 하네스를 만약에 수입을 못하게 되면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생산 라인의 대부분이 스톱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와이어링 하네스가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체에서도 이 재고를 네? 그다지 그렇게 많이 쌓아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이렇게 네. 재고를 유지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 업체다 보니까 그게 네. 뭐 갑자기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지 않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 거기다가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 중국에 10개 공장이 있는데 네. 3일부터 공장 가동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이거 연장해라 그래서 10일까지 재개하는 걸 이제 미뤘다라고 그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수저우의 가정 공장을 8일까지 가동 중단한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도 창조구에 있는데 이런 공장도 9일까지 가동 중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부품 장비 소재 쪽에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 연결 고리가 이제 끊어지는 네. 그런 이제 산업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고 또 출하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안 그래도 이제 소비가 이제 줄어드는 판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3개월 후 혹은 그 이후에 어떤 경제 지표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또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곳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고요.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직격탄입니다. CJ CGV 같은 경우에 중국에 거의 영업을 못하죠. 네, 못하죠. 142 군데 이제 영업관이 있고 롯데시나메가 13 군데가 있는데 이거 뭐 사실 개점휴업인 상태로 일시 중단 같은 것도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사람 모이는 걸 극도로 이제 맞아요. 되니까. 네. 뭐 어제 일요일 날 교회 같은 경우도 뭐 대형 교회 같은 일부는 이제 스크린으로 예를 들어 방송으로 하는 교회는 네네네네. 그걸 권장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파가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할 거 없이 다 미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염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당국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런 쪽의 뉴스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태국 같은 경우도 그 저는 이제 외신을 계속 켜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좋은 소식이 좀 없을까. 뭐 네. 악화된 소식이라도 좀 완화되는 건 없을까 보니까 지난 주말에 태국 의료진이 이 치료제 치료 효과가 있는 태국에도 우리나라보다 더 환자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그 중요하게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치료제가 나왔다. 뭐 그게 이제 기존에 뭐 HIV하고 네.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섞어서 투여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조금의 빌미라도 좀 있으면 네.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1월 수출이 14개월 연속 또 내리막이라는 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하루 평균은 조금은 뭐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14개월 만에 일평균이 늘은 게 더 중요한 뉴스 같아요. 왜냐하면 1월이 우리 그 설 연휴가 1월 말로 이제 앞당겨지면서 네. 작년에 비해서 조업일수가 2.5일이 줄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작년 1월보다 우리가 수출을 더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과연 얼만큼 주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평균 수출이 플러스 전환되느냐가 중요했는데 일평균 수출은 14개월 만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인 거죠. 이제 2월에는 분명히 플러스다. 라고 생각했는데 설 연휴가 이제 1월이었으니까 조업일수 이제 늘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1월 달 수출 실적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향을 거의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수출이라는 게 뭐 합시다 그래서 바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되는 그렇죠. 거니까. 물론 2월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만은 2월에 월별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는데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품 단계라든지 완제품 이런 쪽에 다 선적에 영향을 준다면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사실은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일평균 수출이 1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습니다라고 굉장히 좋은 뉴스로 했었는데 대체로 우리나라 언론의 대부분의 이제 걱정이 2월에도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제 걱정이 났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반도체 수출이 이제 일평균으로 플러스 전환을 했고 가격도 좀 올랐다 이런 거가 다행이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 반도체 가장 크게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반도체를 사다가 우리가 뭐 집안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큰 공장에 사다가 뭘 조립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생산 공장 자체가 스톱이 되니까 있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은 2월 수출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조금 더 걱정스러운 그런 뉴스가 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1, 2월 뭐 2월 수출에 심각한 좀 타격이 있으면 네. 나중에 뭐 한 4, 5, 6월 뭐 이때쯤 돼서도 계속 이 영향이 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제 이게 이런 게 얼만큼 그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정말 사스대처럼 길게 갈 건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연 얼만큼 확산이 되는지 그죠? 네. 이게 다 비단이 중국의 일부 성과 지역에서 막 이게 굉장히 조밀하게 발생하고 끝나버리면 문제가 좀 덜할 텐데 네. 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걱정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뉴스 3. 아, 좀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권순우 기자와 함께 오늘 발칙한 월요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옵니다.